휴대전화 사용량이 많아지며 폐휴대전화는 많아졌지만 재활용은 원활하지 않습니다. 2020년 기준 폐휴대전화 재활용 의무량은 1,631톤. 하지만 실제 재활용 실적은 27톤으로 의무량의 2%에 그칩니다. 휴대전화는 배터리부터 디스플레이까지 모두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수거해서 재활용만 잘하면 한 톤당 약 1,000만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가 삼성전자, CJ대한통운, 이순환 거버넌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맞손 잡고서 영역에서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고 일반 소비자들 내지는 시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삼성전자가 수거 접수를 받고 CJ대한통운이 수거합니다. 수거된 전화기는 재활용업체인 이순환 거버넌스에서 성분별로 재활용합니다. 수거에 사용하는 다회용 안전파우치는 용인지역 자활센터에서 관리하며 사회적 경제도 창출. 기부자에게는 기부 영수증이나 탄소중립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효율적 자원순환과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목표로 내년 2월 중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 변화의 중심 기대의 경기.